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관절 통증으로 불편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관절 건강 기능 식품 편관보입니다. 편관보. 편관보는요, 뼈가 마모되거나 노화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관절에 도움을 주는 관절 건강 기능 식품인데요. 관절, 연골, 뼈 기능 개선에 인체 적용 시험까지 통과한 MSM, NAG,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등 뭐 프리미엄 부원료까지 함유가 돼 있어서요. 관절 기능 식품으로는 최상의 품질을 자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좀 드시고 관절이 불편하셔서 활력까지 자동으로 떨어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시라면 매일 편관보 2포, 아침 저녁으로 저는 먹고 있는데요. 편관보 2포로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관절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요, 특별 할인가로 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면역력이라든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김포 플러스 함께 증정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득이 많겠죠. 이벤트 참여는요, 하단의 고정 댓글의 링크 또는 대표 번호가요, 1588-3831, 1588-383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관절 불편하신 분들 효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우리 네. 홍 박사님이 준비한 사건인데 부연의 충남 네. 부여 귀갓길 여성 살인 사건.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네. 아니다. 이 사건은 좋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 내가 대강 알긴 아는 사건이야. 네, 한번 가보시죠. 요 사건 이제 발생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요거 2010년도 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말씀하셨잖아요. 충남 부여. 예. 예. 우리 저기 전주 가다가 저는 부여 봤거든요. 예. 근데 부여의 한 건물이에요. 그 이제 상가 건물처럼 건물 복도에서 계단 복도에서 굉장히 그 참혹하게 공격을 당해서 저 여성분이 네.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조금 외져요. 외진데 있구나. 좀 외진 길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뭐 상가니까 밀집 건물이 아니라 뜨문뜨문 있는 예. 건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좌우에 다른 건물이 없었어요. 없었어. 예. 아, 뚝 떨어져 있구나.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그 근처에는 주택 거의 아니면 뭐 양조장. 그 도가라고 그러지. 네. 술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거의 인적이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3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3층은 또 거주도 하는 데구나. 네, 건물을. 왜 그런 건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밑에 층은 상가로 쓰고 위에 층은 또 거주하고. 복합 건물이구나. 3층에 이제 혼자 거주한 50대 여성이었고요. 그 인근에서 이제 좀 가까이에 있는 단란주점에 이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네, 종업원으로 종사를 했고요. 그럼 이 건물 1층은 뭐냐? 1층은 식당이에요. 식당. 네, 그리고 2층은 단란주점. 근데 이제 피해자분이 그 종사하는 곳은 아니었고요. 다른 쪽에 했고 이제 3층은 집이어서 이 피해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이 2-3층으로 가는 계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층 여종업원이 주점은 이제 문 열어야 되니까 오후 한 5시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예, 복도 계단을 오르다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좀 편편한 데 있잖아요. 올라간다고 바로 1층에서 2층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올라갔다가 예, 이렇게 편편하고 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 그 계단 살짝 한 3-4칸 정도 있는 데서 이제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신 주변으로 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흘러나와 있었고요. 네. 이 이제 신고됐죠, 당연히. 이 종업원 분께서 발견하신 분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강직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아, 시간이 꽤 됐다는 얘기야? 네. 시체 경직이 왔다는 거죠? 네. 빳빳이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그 여기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참혹했던 게 교수님 무엇보다 목이 공격을 당했는데 거의 뭐 잘렸다고 보면 돼요. 아, 참수 비슷하겠구나. 예, 거의 이제 배인 게 아니라 그 진짜 떨어져 나가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엄청나게 잔인한 이건 감정이 있는 건데. 예. 그런 상태니까 깜짝 놀랬죠. 그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발견 당일 한 새벽 2시 퇴근 시간이 예 새벽 2시에 자기네 주점에서 퇴근을 했대요. 이건 주점 사장이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장도 그 퇴근할 때 복장이랑 똑같아요. 1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푸른색 남색 같은 그 패딩 모자 달린 패딩 점퍼에 까만색 치마 원피스 그다음에 검정색 롱부츠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죽어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죽어있어요. 그럼 퇴근하다 죽은 거네?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퇴근길에 이제 어떤 공격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그 이제 그 근무지랑 집이랑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요. 한 차로 3, 4분. 아유, 가깝네. 가까워요. 그리고 그 차는 실제로 이제 차로 퇴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차도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나가면서 얼마 안 돼갖고 사망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집에 2시에 나갔다고 그러죠 아까. 2시에 나가서 그러면 10분 내외네. 10분 내외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네. 차도 주차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집 앞에 차 대고 2, 3분 거리라며 2, 3분 하면은 2시 한 5분 넉넉 잡고 칩시다. 올라타고 내리고 하고 주차하고 차 대고 걸어서 올라가고 그러면 뭐 5분에서 10분 사이. 그런 거예요. 그러네. 예, 그대로 지금 유추가 되죠. 근데 아까 발견은 오후 5시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후 5시. 2층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영업하려고 이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그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냔 말이야. 새벽 2시 한 뭐 10분 그때쯤 사건이 난 것 같은데. 그 계단에 거의 15시간 이상 그럼 거기에 누가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나 보다. 거의 없다. 2층에 단란 주점이면 낮 시간에 다 비어 있잖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 열고 하니까. 시작하지. 그때 사람들 출입하니까. 네. 그리고 아까 시체 경직이 이미 많이 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주점인데 어떻게 15시간이나 사람이 죽어 있는데 못 봤을까 좀 이상해서 봤더니 2층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인데 그럼 1층은 식당인데 아침부터 영업하는데 왜 못 봤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그 계단이 그냥 그 건물에 있는 여느 그 유리창에 유리문 이렇게 손잡이 달린 직접 열고 들어가는 그런 계단이에요. 근데 거기는 1층으로는 못 가요. 그 계단으로는. 1층은 그 반대편에 1층 식당 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따로 가는 거고 거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입구가 있고 예, 맞아요.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여간에 그 유리문 처음에 들어갈 때 연 유리문 가까이에만 와봤더라면 왜냐면 그 혈흔이 묻어 있었거든요 거기. 하나 다른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똑똑똑똑 피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고하셨던 분도 좀 들어가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상하네? 이러면서 올라가셨대요. 안타깝네. 네, 그러다가 이제 발견이 되신 건데 그럼 이제 현장을 좀 보자고요. 피해자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한 세 칸에 걸쳐서 엎드려진 상태였어요. 바로 거기서 그냥 예. 자기 집으로 올라가다가 공격받은 거구나. 네, 예, 맞아요. 다리가 이제 한쪽으로 약간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왼쪽으로 다리가 모아져 있고 약간 구부려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그리고 등이 이제 계단 바닥을 보게 이렇게 엎어져 있는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팔은 이렇게 네, 한쪽 팔은 펼치고 한쪽 팔은 구부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모습만 보잖아요. 이게 뒷모습만 먼저 보이는데 언뜻 보면 한 20, 30대 같아요. 이게 작은 체구였거든요. 날씬한 체형이었어요. 작은 체구네. 예, 15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럼 이제 혈흔 상태를 좀 보자고요. 혈흔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리문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이어져 있었어요. 쭉 이어져 있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뚝뚝뚝뚝 좀 이렇게 있었고 그 피해자한테서 흘러나온 유류 혈흔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가슴 주변, 그다음에
무릎, 그러니까 계단 세 칸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엎어지듯이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만 거의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 네, 거기에만. 이게 그럼 현장에 거기서 그냥 사망한 거네. 뭐 끌고 맞아요. 댕기고 자시고 한 거 없네. 그냥 없어요. 그 세 칸 계단 있는 데서 찌르고 그냥 배내고 그런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딱 보면 알아요. 바바박 공격이 이루어진 그렇죠.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금 공격을 당해서 저항할 힘이 좀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막 피하겠죠. 몸부림치고 벽에도 묻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 네. 그런 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 그러면 그냥 단시간 내에 불시간에 그냥 이렇게 딱 공격을 거야, 당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계단이 이제 그 편편한 데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의 세 칸에 걸쳐서 이제 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올라가는 그 바로 벽 앞에 창문 하나가 있었거든요. 창문 있네. 네, 아마 이제 거기에 조금 피가 튄 거 보니까 최초에 거기서부터 거기서 공격이네. 네, 거기서부터 공격이 일어나서 너무 심하게 갑자기 공격을 받고. 크게 저항도 못하고 계단 위로 쓰러지신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시신이 있으면 옆에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벽에 쓸림 그 혈흔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럼 그 낮은 위치에서 낮았어요. 그러면 유리 쪽에서 공격 받고 계단 쪽으로 쓰러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공격 받은 거네. 그런 걸로 그렇죠? 보이죠. 예. 맞아요. 그 계단 위로 탁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다가 쓱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쓸린 혈흔 낮은 위치에 있는 쓸린 혈흔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이제 비산 혈흔이 관찰이 되거든요. 튀겼지, 그런 거죠. 벽에 기대 있으면서 연타로 그렇죠. 막 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자비한 공격인 거예요. 현장 특성을 보면. 뭐 대화를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대기하고 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 바로 죽인 것 같은 느낌이네 이건. 네 맞아요. 그 지체하는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막 많은 공격이 단시간 내에 그렇죠. 바바박 이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여요. 이 현장으로는. 그리고 이제 공격 부위 그리고 상처 이렇게 좀 보면은 그냥 양팔이랑 손등에 살짝 멍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도 방어는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살짝. 그리고 오른쪽 쇄골 요 밑에 자창 하나 있었고. 근데 사실 이건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었어요. 어디? 목이지. 목. 그렇겠지. 목이요. 이 목은 지금 현장에서 유류 그 혈흔 나타났잖아요. 나왔잖아요. 목에서 그거 전부 다 목에서 나온 그렇겠죠. 혈흔이라고 보면 되고요. 목 앞쪽, 그러니까 앞쪽 여기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이렇게 20, 걷구나. 네, 25cm 깊이에요. 그러면 이거 참수한 거예요, 참수. 예. 네. 근데 이 심지어 이렇게 그 여기 목도 아니고 그러니 거의 귀 끝이에요.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때 양쪽 경동맥 다 잘렸구나. 경정맥, 식도, 안에 있는 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 참수에 목이. 참수. 예. 그 아마 경추까지 칼이 들어갔다고 보면 경추 우리 뒤쪽에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거의 거기까지 칼이 들어갔다고 보면 야, 돼요. 이 새끼 얼키 잔인하게 죽였어. 그러니까 최소한 3회 정도 이상은 그은 걸로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사실 힘들죠. 사람이 이제 막 그렇게 쉽게 잘라지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제 이 듣기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데 썰은 거예요. 좀 그렇게 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 3회 이상 이렇게 절단은 하는 그게 이제 있었고 이거. 지금 절창 같은 경우에는 턱 아래 여기 턱 밑에 쪽에부터 귀 쪽까지 거의 오른쪽 귀 쪽까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위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 방향이 아예 죽이려고 한 거네. 상향 방향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보면 교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뒤에서 했다고 보여요. 이게 좀 상향 방향이었잖아요. 잡고 이렇게 이제 좀 왼쪽 오른손 잡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잡고 대서 그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쓱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이런 방향으로. 이건 야. 뭐 작정하고 죽인 거다라고 맞아요.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음주 반응 안 나왔고요.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 성폭행 술 안 마셨네. 예, 네, 성폭행은 적도 없었어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지뢰 검사 했겠지. 예, 네, 했는데 다 정액 반응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옷도 다 입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다 입고 있었어요. 부츠도 그냥 씩 입고 네. 있고 아까 사진 보니까 그렇던데 네. 그러면 성범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을 훼손할 그런 시도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겉옷에 휴대전화 들어 있었고요. 7만 원 현금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강도 목적도 아니야. 예. 네. 그러면 그 이 피해자가 지금 3층에 살잖아요. 만약에 거기 뒤지러 왔다가 발각될까 봐 죽였다? 그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물세금 같은 것도 없는 거네. 네. 차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뒤에서 잡아 확 채가지고 흉기로 서 그냥 거버린 거야. 어, 흉기로 목을 그어서 살해하고 곧바로 그냥 나간 거예요. 아니, 완전 계획범죄. 이거는 뭐 지금 그리고 또 위치도 현장 위치도 좀 외진 곳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안 드나들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아예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있었어요. 가방이 없어졌거든요. 어, 가방? 예, 가방. 분명히 그 여기 근무하던 주점의 사장은 가방 들고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이 뭐 중요한 게 있나?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 가방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혹시 뭐 가방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어, 그런 자범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현장 특성으로 보면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자범이 가방 채가자고 사람을 거의 목을 거의 예, 참수하듯이 이렇게 제한만 하면 되지. 그렇죠. 확실히 죽이자고 덤비리진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범죄냐라고 이렇게 좀 볼만함. 일단 흉기 갖고 온 거잖아요. 준비해가지고 온 거고 무엇보다 이게 좀 계획범죄로 보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알지 그 차량을 이용한 건? 그 어떻게 알았냐면 혈흔 흔적을 통해서. 아, 그 뚝뚝뚝 지도 다쳤나? 낙하혈은 보이면서 갔나? 그리고 이제 아마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정도 되면. 피해자한테 묻은 거를 떨어뜨리면서 지차로 네. 갔다는 얘기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럼 점점 낙하혈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관 유리문에도 조금 남아 있었고 근데 이게 건물 정문에서 오른쪽 도로변까지 점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범인이 거기를 도주로? 도주로죠. 예. 근데 그 혈흔이 계속 걸어갔으면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어느 순간 딱 사라졌어?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졌어요. 그럼 차 탄 거라고. 그러니까 차를 탔다고 볼 수 있어요. 한 1.5m 간격으로 그 혈흔이 이어지다가 유리문에서부터 한 6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뚝 없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차 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없어진 마지막 그 흔적은 그 혈흔이 좀 이렇게 사방으로 산란되어 있어요. 원래는 똑똑똑 하면 동글동글동글 해야 되는데 아, 무슨 거기는 소리지 알겠다. 떨어뜨리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저 왜 원자 핵처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네. 고정된 상태에서 똑똑똑 떨어졌다는 얘기야.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움직이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혈흔 분석이 중요해요, 이거. 예. 네. 여기 범인이 그러니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차 탔구나. 그리고서는 없어진 거예요. 혈흔이. 흔적이 없으니까 이제 차 타고 간 거죠. 그 사실 만약에 이게 좀 희한하고 독특하잖아요. 차까지 갖고 와가지고 사람을 그치. 저렇게 죽이고 만약에 금품을 노려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면 집도 좀 뒤지고 차도 뒤질 법하잖아요. 이 정도 계획을 했으면 이 정도로 뭔가 이렇게 막 그 사람을 탁 그 제 앞에서 죽이고 뭐 도주로도 막 이렇게 차를 대놓고 걸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집도 뒤질 법하죠. 근데 그런 게 일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현장 특성으로는 이게 위장이다. 가방 가져간 거는. 에, 강도 위장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 금품 훔치려고 하는 것처럼 원래는 계획범죄인데 네. 금방 드러날까 봐. 맞아요.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이제 그 공격한 그 형태가 너무 대담하고 너무 치밀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이때 약간 청부살인일 수도 있겠다. 그건 뭐 염두에 라고도 줘야지. 봤대요. 예. 너무 신속하게 사람을 딱 이렇게 해코지를 했으니까요. 프로의 솜씨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주변 조사 들어갔죠. 피해자부터 조사해봐야지.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봤더니 17년 전에 남편이랑 헤어졌대요. 이혼하고 혼자 재혼 안 하고 혼자 계속 거주를 했대요. 그래서 호프집 종업원 한 거였구나. 예. 예. 그런 어떤 주점 종업원. 아, 그럼 이제 유흥업소 종업원 살해당하면 골치 아파 이거.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네. 손님이라는 손님은 다 조사해야 돼. 그런 거죠. 특히 또 이제 남성들이 그럼, 아는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불 땡겨 쓴 거 있는지도 조사해야 돼. 돈 같은 거 맞아요. 그 실제 채무도 발견이 되고 예. 아는 남성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겠지. 거기에다 더불어서 또 이 피해자가 좀 그 이렇게 애인 누구를 이성을 사귀면 좀 큰 돈을 돈 뜯어냈구나. 빌리는 좀 그런 습관이 있었고 또 같이 일하던 그 종업원들한테도 동료들 것도 빌려 쓰고 돈을 좀 빌려 쓰고 돈이 많이 빌렸지. 그리고 이제 또 잘 갚았으면 괜찮은데 잘 안 갚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빈번했다고 해요. 아이고, 엄청 조사해야 되겠네.
자, 이러면 뭐 치정, 채무관계에 의한 원한 살인으로 볼 동기가 지금 너무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특히 이 주점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닌 외국인들. 걔들한테 돈 빌려서 안 줘? 그런 경우도 아이고,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오신 이런 분들은 돈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목숨 거는. 외국에 와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있는 거라 돈을 또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좀 원한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실제로 그들에 의한 청부 살인인가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이 됐대요. 왜냐면 현장 특성이 딱 그 청부 살인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피해자가 돈, 남자 관계 이게 조금 복잡한 편이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우, 그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람은 좋은 거지. 그거하고 저 돈 빌리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순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천상 여자다. 그냥 화를 잘 안 낸다. 그리고 또 뭐 미안해하고 돈 못 갚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뻔뻔하게 돈 빌리고 막 사람 약 올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대요. 그 뭐 그래 그러거나 저러거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돈 문제, 남자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이성관계를 조사를 해요. 그랬는데 보니까 17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잖아요. 근데 최근 1년 전부터 연락을 해오고 있었대요. 아니, 그 원래 전 남편은 항상 제1용의자야. 그쵸. 예. 근데 이제 애들 때문에. 애들을 남자한테 주고 왔구나. 두고 와가지고 이제 못 보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애착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험금 애들 명의로 한 1억 5천 나오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대요. 17년 엄마 동안. 엄마 노릇하고 있었네. 못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 전 남편한테 이제 알리바이 깼어요?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다음 용의자는 재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 그럼 또 그 사람도 조사해야 되겠네. 네. 그 조사해야지. 또 특히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주변에 다른 이성들이 많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었대요. 아, 그러면 용의자네. 용의자죠. 근데 알리바이. 예. 알리바이 성립됐어요? 예. 그러면 뭐 전 남자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은 아니고. 아니고 그 이런 또 어떤 사람이 있어? 또 그래서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을 해요. 누구야? 이 이제 좀 금융거래 내역 그다음에 인물조사 주변 사람들 막 확인하고 있던 중에 J라는 남성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그 떠오른 뭐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은 교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구나. 예, 교직에 있는 사람이고 봤더니 통화기록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용의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자기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남자가? 예. 경찰이 통화 내역 보고 자기 조사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해? 그걸 모르고선 저는 몰라요 그 사람 누구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전 몰라요 이렇게 했더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통화한 내역이 이렇게 자주 있는데 머리발 못 가지 그러면 라고 했더니 한 몇 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근데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게 좀 용의자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 행적조사를 해봤더니 이 J라는 남성의 그 사건 발생일 낮에 건물에 갔었어요. 그날에 여자한테 갔었네. 예, 낮에 예, 여자한테 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가깝게 지낸 사이라는 그 거잖아요. 집에, 그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낮 시간대에 그 밤에 출근할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렇죠. 낮 시간대는 집에 있는데 집에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집에서 놀았다면 이거 거의 대형 관계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면 그 사건 발생 시간대 새벽 시간대 이제 그것만 알으면 되지. 어디 있었냐 이랬더니 자기 집에 있었대요. 근데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 간 적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쳐요. 혼났겠는데 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내 행적 한 거랑 통화기록 이런 거 다 뭐 기지국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실토를 해요. 오후 1시쯤 갔대요 현장에. 그러면 어때요? 이때 이미 새벽에 이제 사망해 있었고 그 다음 날 오후 1시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죽었는지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봤어야지. 근데 신고는 아까 5시에 여종업원이 했잖아요. 이거는 이상한데? 자기가 얘기해요. 봤는데 그때 이미 죽어 있었대요. 그것도 아픈 새끼네. 그런데 사람이 죽어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했더니 그리고 왜 갔냐고 그날에 막 추궁을 해봤더니 사실은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생일 파티하려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가
안 나오니까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일단은 걱정이 돼갖고 자기 집에 가본 거예요. 걱정돼서 갖다 놓은 놈이 죽었는데 신고를 안 해? 안 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제가 형사님 제가 교직에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쁜 새끼 사람이 죽어있는 일인데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신고를 못했다. 이거는 참 이건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고 교직자로서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쵸. 그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봤잖아요. 이미 사망해 있는 거. 사람도 아니지. 이거. 이런 놈이 누구 애들 가르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그 현장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알리바이 만들려고 보고 나서 돌아오면서 일부러 문자를 남겨요. 연락이 안 돼서 먼저 갑니다. 그냥 이렇게. 야 이지 양아치네 이거. 안 간 것처럼 하려고. 안 걸리려고. 가정도 있고. 나쁜 놈이고 교직에 말이야. 있는 사람이라. 구설에 휘말릴까 봐 아무것도 못했다. 이거 진짜 약간 씁쓸하죠. 씁쓸하지. 네, 그 이거 조사받으면서도 아, 이 말 좀 안 새어나가게 제발 좀. 그 사람 죽은 건 관심도 없어. 이런 없어요. 놈들은 나만 네. 안 다치면 되는 거야. 이런 건 그냥 아름아름 다 알려줘야 돼. 이런 새끼들은. 그렇죠. 그것도 또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이 피해자랑. 아니지 말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참.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용의자로 봤는데 또 털어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하다가 또 다른 남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남자가 연이어서 나오면 또 이렇게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간혹 계시더라고요.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또 다른 남성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유력 용의자로 제의를 딱 뒀는데 제의도 혐의가 벗고 제의 이외에 또 이렇게 좀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을 만한 사람 다 조사를 했는데 다 이게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혐의가. 하겠다 이거. 그리고 사실 이 피해자 손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기대를 좀 크게. 그 반항하면서 잡았을 수도 있지. 혹시 그러면 딱 걸리지. 예. 그것도 기대를 해서 보냈는데 피해자 거였어요. 아 본인 거야. 네 본인 거였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뚝뚝 떨어진 낙하혈은 그건 묻혀갖고 하면 떨어진 거구나. 그런 거예요. 찌르면서 지가 다쳤으면 딱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다 피해자 거여서. 하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찌른 게 많이 없고 배기 때문에. 자기 손 다치는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저항을 거의 못해서 그러니까. 안 다친 거예요. 예. 아이, 낙하혈은도 그러면 저 피해자 혈흔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궁 속으로 지금 막 빠져들고 그러네, 있는 거예요. 그러네. 예. 답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 좀 평소에 저 사람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사람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들 사그리 다 해야지 뭐. 전체를 다 까야 맞아. 되겠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수사이고. 네. 그 휴대전화에 된 사람이 총 250명이었어요. 미쳐버리겠다. 또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특이점이 있어요 교수님. 이름으로 저장이 안 되어져 있어요. 아, 그럼 자기 단골 손님을 뭐 그 김복준, 정성욱 이렇게 쓰나? 뭐 이럴 때면 김복준, 뭐 김꼰대, 뭐 정싸가지 뭐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그래서 보면은 싸가지라는 소리 하냐? 이럴 때면. 이럴 때면 거절. 싸가지. 지멋대로. 지멋대로 미친놈.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이제 본인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거 그래도. 이거 애먹잖아 그러면 또 경찰이 나 해봐서 알아. 이런 경우 많죠 교수님. 특히 그 이런 사건처럼. 종사하시는 분들. 융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추적하려고 보니까 전부 별칭을 써놔갖고 아저씨 1부터 아저씨 11까지 봤어라. 아저씨 1, 아저씨 2, 아저씨 11까지도 봤어. 아이고. 그 아저씨들이 11명 찾느라고 고생 무지했어요. 그렇죠. 누군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맞아요. 지멋대로라는 사람도 있고 뭐 꼰대도 있고 싸가지도 있고 밥맛도 있고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좀 힌트가 있긴 있죠. 아, 그럼요. 관계성.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싸가지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야. 네, 싸가지 없이 굴었다는 거니까. 미친놈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조사를 그렇지, 하자. 그렇지. 싸가지부터 해야지. 네, 부정적인 어떤 어감을 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들부터 보자. 근데 그중에 스토커라고. 그거는 저 반드시 해야 되겠네. 스토커. 그렇죠. 스토커. K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K 행적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새끼가 계속 따라다녔나 보지? 어땠냐면 1년 전에 주점에서 만나가지고 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행동을 좀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피해 다녔대요.
이 스토커를 K라 K를 그리고 또 범행 동기가 분명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건 당일 행적을 봤더니 두둥 현장에서 700m 불과 700m 떨어진 여관에 묵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이건 갈수록 가까워지는데. 네. 그러니까 한밤중에 여관에서 걸어가도 충분히 걸어갈 그렇지.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더욱이 K가 트럭 기사였어요. 오. 그럼 차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차 뒤지고 다 뒤지면 되겠네. 예. 근데 문제는 알리바이. 있는 거예요. K랑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술 마셨다는 사람이? 예. 그리고 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대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K가 그날 술 취해가지고 뭐 거의 뭐 비틀비틀 거리면서 여관 갔다. 들어갔다. 근데 지금 현장 특성이랑 안 맞잖아요. 현장 특성은 아주 그냥 그 제정신으로 팍팍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예. 살인사건 했잖아. 그래서 또 날아간 거예요. 이르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용의자는 없고 지인 조사 다 마치고 원한 살 만한 사람들 조사 다 마쳤는데 특별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사건 현장 특성으로 보면 원한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또 이제 예. 네, 이제 다시 이제 좀 다시 봐야 돼요. 어떤 방향에서 거죠? 이제 이걸 또 접근해 갈 건가? 그렇죠. 이제 수사 방향을 또 이제 그렇죠. 이쯤 되면 수사 방향도 변화시켜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그렇게 늘어. 아 근데 다 해보니까 안 나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 어떻게? 어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방에 좀 초점 맞춰보자. 아, 없어진 가방. 응, 가방이 없어졌어. 그렇지. 가방 가지고 있는 범인이니까. 그렇죠. 특성만 보면 보복성 살인으로 보이지만 고작 사람 가방 하나 훔치자고 그 목을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을까? 가방에 뭐가 이게 키가 있나 보다. 아니면 흉기로 위협만 하고 가방을 뺏을 생각만 있었는데 저항을 너무 해가지고 살인으로 죽였는가? 이어졌나? 하여간 모르겠다. 어쨌든 수사 방향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건 나면 완전히 한 방향으로 다 올인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소수 좀 이게 또 다른 방향도 진행은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사건도 그랬죠. 나눠서 해요. 보복성 살인이다, 원한 살인이다라고 이제 크게 그 방향으로 갔지만 단순 강도 그 방향도 진행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주로 줄을 둔 거는 면식범 소형으로 보고 많이 집중시키고 부수적으로 강도일 수도 있으니까 작은 인원은 니네는 이거 해. 예.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거든요. 네. 예. 그걸로 이제 다시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인근 CCTV 그 TV 이 기록을 확인하는 곳에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형사님이. 조 형사님이라고 이제 이쪽 비중을 좀 높여보자. 이렇게 한 거고 또 그런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탐문 도중에 어떤 거냐면 주점 사장님이 말을 하기를 사건 나기 며칠 전에 제가 SK 상품권 5만 원권 그거 3장을 피해자한테 준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방 속에 있었으면 그걸 가져가서 그 새끼들이 사용을 했다면. 그렇죠. 그놈 추적에서 잡은 그런 범인. 그 추적이 되니까. 그렇지. 상품권은 1년 번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형사님이 또 이거 보호를 하고 계셨어요. 이 상품권 만약에 그 금품 때문이다라고 하면 쓸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상품권 수사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상품권 수사랑 CCTV 추적 여기 이제 다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 먼저 상품권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련 번호 확인하려 그러면 출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요거를 이제 거꾸로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고 어디서 받고 요거를 좀 쭉 찾을 수 있지. 봤더니 그 주점 주인이 이 피해자한테 줬잖아요. 그러면은 주점 주인은 누구한테 받았냔 말이에요. 그 손님으로 온 건설업자한테서 받았대요. 술값 대신 받았구나. 맞아요. 예. 아, 한 15만 원치. 15만 원치는 아니겠다. 더 먹었죠. 먹고 이제 그걸로 대신 냈구나. 한 60만 원어치 먹었나 봐요. 아, 그리고 상품권으로 다 냈어? 12장을 냈대요. 야, 이 건설업자는 어디다 뇌물로 주려고 사놨구나, 그거. 그러면 술로 다 먹었네. 그러면 건설업자는 그걸 어디서 냈냐? 건설업자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받았지? 어디서 받았냐면 주유소 사장님한테. 아. 그 건설에서 기름 넣어주니까 주유 사장이 또 줬구나. 설 선물로 이렇게 많이 줘? 150만 원어치를 줘? 30장을? 30장 받았다고 해요. 오. 이 건설업자가. 얼마나 기름을 많이 넣길래. 그리고 거기에서
12장을 그 주점 사장한테 줬고 어. 주점 사장이 피해자한테 이제 종업원이니까 3장을 준 거예요. 예. 요 상품권이 SK 상품권이었는데 요거는 SK 직영점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SK 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30장 중에서 24장이 일단 쓰였대요. 오, 12장 이외에도 12장이 더 쓰였네. 다 쓰였대요. 그 중에 3장이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면 딱 좋겠다. 근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아직 안 쓰였어요. 아, 그러면 피해자한테 가져간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은 피해자한테 가져간 3장의 상품권 1년 번호가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나오지. 뻔하지 뭐. 73, 75, 76번이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주점 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 틈나는 거를 되니까. 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형사님이 혼자 이렇게 수사하셨을 때만 해도 이게 안 사용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얘기해놨어요. SK, SK 본사에다가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예, 당연하지. 역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상품권 수사를 했었고 이 CCTV 수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밖에 유류된 혈흔이 오른쪽 길로 그렇지 나 있었다고. 근데 오른쪽 그런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밖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교수님. 아, 진입로. 예, 예. 동네 진입로. 예, 이게 나가는 방향이 아니고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인하는 방향이네. 네, 그러니까 범인이 범행하고 그러면 타고 동네 안쪽으로 기어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거예요. 그거요. 그러네. 네, 동네 안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밖으로 나갔다 하면 길 건너까지 당연하지, 혈흔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그럼 안으로 들어간 거네. 동네 안으로. 동네 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여행성 범죄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쪽 CCTV 다 까야겠는데. 그 봐야죠. 그래갖고 이 지리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이 지리를 이 지역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안으로 들어가든 나가든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죠. 길을 아니까. 오히려 더 해먹어.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다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CCTV 그러니까 어디 있었어요, 그 안쪽에 거기? 있느냐 봤더니 있긴 있었어요. 아, 있었어? 두 대. 두 대. 두 대. 어이구, 골목 잘 안쪽에. 눈 빠지게 봐야겠네. 네. 사실 건물 주변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근데 건물 안쪽 그 골목 쪽에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났고 한 대가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 대 이제 목숨 걸어야. 근데. 이제 한 대 목숨 걸어야죠. 근데 CCTV 판독하다가 이상한 차량을 발견을 해요. 뭐야? 뭐냐면 2시 17분. 아까 2시 시간도 10분에. 시간도 얼추 유사하네. 그쵸. 순식간에 해치고 갔으니까 그 정도는 맞아.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새벽 2시 17분 1월달이잖아요. 깜깜하지. 깜깜하죠. 근데 라이트를 끄고 가네요. 아, 그거 유력하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슨 차야? 그게 이제 승용차 같은 거였거든요. 트럭은 아니네. 네, 트럭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빠졌구나. 근데 번호판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치? 당연히 껐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색깔이 녹색 그 번호판이다. 이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00이 나이냐만 나오는 거네, 이제. 예, 예. 그리고 숫자는 도무지도 안 보이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눈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분석 요청해야 되겠다. 그 저 선명화 작업 하면 돼요. 국가소에. 예, 예. 국가소에다가도 보내고 그 무슨 연구소에도 법과학 연구소에도 보내고 삼성 테크윈 뭐 이런 하여튼 있어요. 여섯 개에다가 여섯 군데에다가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소 같은 경우에는 NF 소나타 같다. 그리고 차량 번호가 네 자리까지 다 보이진 않는데 세 번째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것 같다. 한자 찾았구나. 네. 이렇게 이제 국가소에서 의견을 줬는데 문제는 여섯 군데에다가 줬잖아요. 다 다르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쪽으로 가야 돼. 근데 또 많은 쪽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네. 아반떼 XD 같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도요타, 혼다 뭐 이런 거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 이거 요 내 책임에 잠깐 말씀드릴게. 우리도 이렇게 혼란한 수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다 달라 진짜 기관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운전자 이 저 그 차 수리하고 하는 사람들 하는 데 있잖아요. 이를테면 보배드림 같은데. 네네네네. 이런 데 올려갖고 협조를 구했더니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거기가 진짜 전문가예요. 정말 그분들이 원래 무슨 승용차였는데 무슨 공사를 해갖고 뭐를 붙였다. 이건 튜닝을 뭐를 했다. 이것까지 적어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협조받는 것도 앞으로 우리 후배들 잘 아시면 좋습니다. 그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이제 중고차 매매 업소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구했대요. 진짜 좋다니까. 근데
또 중고차 그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은 대부분이 아반떼 XD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반떼 XD가 이제 그 촬영된 모습이랑 비교해본 것도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모르겠으니까 일단 차종을 확실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국과수 의견을 그래도 이제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그 소나타면은 현대기아차잖아요. 그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화성에 있는 현대기아차 연구소를 찾아갔대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NF 소나타 개발자를 만났어요. 맞아요. 우리 원래 그렇게 합니다 수사. 그 사람이 가장 잘할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배드림에 올렸더니 무슨 차 같다고 거의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아반떼라고 나왔잖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예. 그거 아반떼 개발자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무지하게 힘듭니다. 면담하기가. 잘 안 만나죠. 사전 약속을 다 해놓고 가야 되고 사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건 그냥 단순 협조니까. 예.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그분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개발자가 영상 촬영 기록을 봤더니 이거는 확실히 NF 소나타가 맞습니다. 아반떼가 아니고? 네. 아반떼가 아니고. 특히 또 보니까 이 차종은 2005년에서 2007년도 사이에 맞아. 생산된 제품이고요. 회색이에요. 그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어요. 맞아. 그럼 국과수가 했고요. 정확하게 본 거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실험도 해봤대요. 직접. 그 회색 소나타 차량을 새벽 2시에 시뮬레이션 했구나. 예, 깜깜한 그 CCTV 앞을 지나가 봤더니 실제로 비슷한 거예요. 이거 해봐요. 정말로 그렇게 똑같은지. 네, 그렇게 보이는지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렇게 해보셨던 옛날에 것 같아요. 자기 형하고 어머니 죽여가지고 그 유기해서 갖다 묻은 그 나쁜 놈이 있었잖아요. 예. 그 놈이 어머니하고 형 시신을 예. 차 트렁크하고 싣고 갖다 움직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예. 타이어 공기압으로. 아, 두 구를 원래 실으면? 처음에 그 두 사람을 실기 이전에 들어갈 때 그 CCTV에 비친 그 타이어의 이 그 물린 자국과 그 그 두 사람 죽은 사람 시신을 더한 키로수를 똑같이 넣고 나올 때 이 공기압이 눌린 부분하고 이거를 그 시뮬레이션을 100번 이상 해봤어요. 와. 그거 비슷하게 경찰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이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예. 그 합니다. 예, 그 생각보다 수사가 복잡해요. 힘들고 힘드실 끈기 없으면 못 합니다. 이거 맞아요. 예. 예. 그 봤더니 맞아요. 흰색 차는 그 다른 가로등 불빛에 반사돼 갖고 흰색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렇지. 거고 회색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생산된 그렇지. 회색 NF 소나타 중에서 세 번째에 일자리 들어가는 거. 가 들어가는 그다음에 녹색 번호판에 있는 그렇지. 네. 그렇지. 이걸 줄였단 말이에요. 많이 줄였네. 그래도 많을 낀데. 6만 대. 그렇지. 그래도 많을 거야, 아마. 6만 대예요. 차 잘 팔리는 차는 이거는 약과야. 엄청도 많아. 그렇죠. 네. 6만 대 이상이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이 관내 동영상으로 촬영되는 방범 중 CCTV가 25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또 차량 번호판 인식할 수 있는 CCTV가 5대. 그래서 요런 그 3개월치 촬영분 추리는 작업에 이제 돌입이 된 거예요. 3일 밤낮을 꼬박 새서 판독을 해가지고 이 용의 차량과 일치하는 비슷한 차량을 또 추렸어요. 몇 대나 추렸어요? 30대. 아, 6만 대에서 30대 줄였으면 많이 줄였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 가지고 교통 단속권 기록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량 소유주 나오잖아요. 소유주가 확인이 되니까 또 일일이 전화 걸어 가지고 확인하고 또 부여에 온 적 있어요. 또 확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30대 차량 실소유주 모두 확인을 했더니 사건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씨. 에휴. 낙심이죠, 낙심. 근데 이렇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또 살펴봐야지. 맞아요. 그래서 CCTV가 혹시 이 차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특히 또 밤이니까. 그렇지. 이 야간 시간대 인식률이 60%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중에 그 네 대는 안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예. 그리고 앞을 지나갔어도 안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고 막 또 수소문을 해봤더니 화질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확인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제 화질이 더 좋으면 제대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갖고 요거를 확인을 했더니 사건 전후
전후 시간대까지 다 이제 원 자료를 확인을 해봤더니 눈에 익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오. 뭐냐면 사건 발생 전날 11시 59분이에요. 23시 59분.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기 한 2시간 전이잖아요. 그러네. 한 승용차가 CCTV 앞을 통과하는데 형사님 이거 계속 돌려보고 있었잖아요. 넌 눈에 너무 익어요. 그렇지. 그 녹색 번호판 일자 들어가는 거. 예, NF 소나타. 회색. 일자 딱, 들어가네. 딱 봤네. 번호판도 141땡이었어요. 아, 딱 걸렸네. 세 번째가 1이잖아요. 근데 요 차가 30분 뒤인 00시 32분에 또 한 번 CCTV를 지나가요. CCTV 앞을. 그리고 25분 뒤인 00시 57분에도 또 지나가요. 거기를 왔다리 갔다리 했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골목을 배회한 거네. 예. 어. 근데 아까 원래 CCTV에는 안 나왔었잖아. 02시 17분 것만 나왔잖아요. 원래는 지나다닌 거예요. 얘가 계속. 지금 11시 59분에도 12시 32분에도 12시 57분에도 지나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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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데. 그게 왜 안 걸렸지? 이 CCTV 화질상 그 인식률이 낮아서 밤이라서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였던 거예요. 아무리 형사님이 100번 1000번 돌려보면 뭐예요.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찍혔는데 이렇게 그냥 눈 가시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밤에 거라 그래? 야간 거라. 네, 야간 거라. 그러니까 2시 17분 것만 보였었는데 이 새끼 뱅뱅뱅 돌았구나 거기서. 여기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2-30분 간격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시 57분 이후에는 어디가 주차를 했는지 더 이상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언제 나타났느냐, 그로부터 1시간 20분 뒤인 2시 02시 17분경 그 골목에 왔어. 네, 출몰한 거죠. 딱 범인이죠. 그러니까 12시 57분 이후부터 어디 건물 그 앞에 건물 앞에 그 대고 있었네. 기다렸다가 여자 와서 차 대는 거 보고 따라 올라간 거구만. 그렇다고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시 그러니까 그 2시 10분쯤에 피해자가 거기 올라갈 때 그러니까 따라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겠네. 그리고 바로 살해하고 7분 그런, 만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7분 만에 도주하면서 02시 17분께 딱 찍힌 거네 거기에. 그렇죠. 예, 맞아요. 이때부터 이제 급물살이죠. 그래가지고 전국 그 차량 등록 차량 중에서 번호 141땡 여기 확인되는 차량 봤더니 7대 나와요. 7대 나와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 관내 CCTV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거 봤더니 이 차가 141땡 이 NF 소나타 회색 차가 그 동학사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돼요. 아, 요놈 그 예. 도주로가 나오는구나. 언제냐면 그게 밤 11시 04분. 아, 그러면 공주시 쪽에서 들어온 거네. 들어온 거예요. 어, 예. 범행하러 들어온 거네. 그럼 한 50분만이면 들어오죠. 그리고 범행한 거네. 예. 아까 23시 59분에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50분만 한 50분이면 오니까. 그럼 인적사항 나왔겠네 이건. 인적사항 나왔어요. 누구냐면 그 차량 소유주는 실소유주는 그러니까 소유주는 아니었고 나이 드신 분이고 소유주의 아들. 아, 아들이 몇 살이에요 그럼? 30살이요. 아이고야. 30살이었어요. 30살 H라고 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직업도 없이 그냥 살고 있다가 환각물질 흡입. 아, 본드한 놈이구나 이거. 예, 절도 이런 걸로 전과 5범이었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H를 특정하는 데까지 사건 발생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네. 예, 20일 빨리 잡아야지. 따야지. 따야죠. 근데 문제는 이 H가 사는 곳이 실거주지가 모호한 거예요. 아이고 떴다방이구만. 핸드폰 위치 추적하려고 그랬더니 사건 휴대폰. 날짜 이후로 꺼져 있어요. 아이고 완전히 범인은 맞는데. 이거. 그죠. 그리고 이제 주소지가 그럼 어디냐. 대전. 최종 등록 주소지. 대전. 대전. 예. 근데 갔더니 안 살아요 거기서. 도망갔구나. 이사 갔구나. 예. 그래서 핸드폰 요금 고지서 청구되는데도 가봤더니 또 거기도 안 살아요. 내띈 거네 일단. 내띈 걸로 보이죠. 잠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신 게 전화가 꺼지기 전에 아, 최종으로 사용한 고기의 연구가 있겠지. 예. 그리고 특히 음식점을 찾아보자. 아, 그렇지. 뭘 시켜서 먹어. 음식점에 또 CCTV 있으니까. 또 먹으니까 시켜서 보니까 이 휴대폰 전화 기록에 남은 전화번호를 그 인터넷 레츠 114 다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검색을 해봤더니 피자 배달을 해 먹은 거예요.
네. 그게 나와요. 피자집이 나와요. 가야겠네. 피자집 가봤더니 다행히 다 기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장부에? 네. 장부에. 고맙다고. 네. 그래서 어느 집으로 배달 나갔는지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기다리면 되겠네. 그래요. 대전의 한 지역이었어요. 피자 배달을 얘가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이때부터 잠복해야죠. 이틀째 잠복하던 날 4시 10분 새벽 4시 새벽 10분 4시? 예. 비슷한 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PC방에서 PC방에서 한 3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맞나요? 나오는데 H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또 누가 계셨냐면요, 아까 교수님이 본드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본드 사건 담당하셨던 형사님 문 얘 얼굴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알잖아요. 알고 있지. 그걸 그러니까 자다 말고 부들려 간다니까. 갑자기 전화해요. 김형사 저 어디 잠복 가는데 누구 좀 검거하러 가는데 같이 와줘. 아이고 우리 사건도 아닌데 왜 나를 가자고 그래. 아이 그 얼굴 하는 사람이 김형사밖에 없어서 그래. 그 자네가 몇 년 전에 뭐 절도로 잡아놓더라고. 그거 안 갈 수 없잖아. 그죠. 내가 딱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뭐 공짜로 수사. 조금 그쵸. 예, 조금 그런데 그래서 요때도 한잔 사요 또 그러면 또. 그쵸. 실제로 김영사님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본드 흡입하고 잡혀왔을 때 담당하셨던 김영사님이 같이 투입이 돼갖고 본드 형사구만. 예, 갔더니 한눈에 오 이제 맞다고. 금방 알지 뭐. 금방 알지. 그래갖고 이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근데 이제 그 김영사님은 안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셨나 봐요. 어이 누구 H? 반가워. 어이구 잘 지내고 있었어. 막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 나 좀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아주 반겨요. 형사님을 잡아놨던 분을. 예, 예. 아이고 전화하시지 그랬냐고. 그랬으면 형사님 굳이 안 오시고 제가 갔을 텐데. 어이 그러면 옆에 있는 형사들이 이 새끼 뭐야 범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겠다. 그런 생각 실제로 태연한... 하셨대요. 너무 태연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속으로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왜 맨날 타고 가시는 스타렉스 본 거잖아. 태웠겠지. 예, 네, 태워놓고 거기 태우는 게 제일 안전봉이야. 그죠. 어디도 내띄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얘가 일단 협조적으로 하니까 한편으로 또 몇몇 형사님들은 이제 차, 얘 차 이용했잖아요. 그 차를 다, 뒤지고 거기 있었어요. 거기 거기요. 근데 이 차에서 진짜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나왔냐면요, 상품권. 다 걸렸네. 이 컨설 박스 있잖아요. 에, 거기다 빼놨구나. 예, 거기다 넣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영사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데 얘가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막 다짜고짜 물어보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슬 문을 열고 형사님이 슬 갖다 주시는 거죠. 상품권.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아니, 거기서 아마 지도 게임 끝났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 팔이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끝난 거지 뭐. 얘가 이 전말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얘, 결국 건거가 됐네. 건거가 된 거예요. 이 H가 어떤 인간이냐면 30살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된 애가 있었어요. 20살 때 이제 이렇게 그 여자친구랑 얼떨결에 이제 나와가지고 애가 생겼는데 아이 엄마는 출산하고 그냥 바로 가버렸대요. 그러고 이제 혼자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H도 애 키울 마음이 있겠냐고요. 없는 애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집 나와서.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 4년 정도는 부여에서 택시 기사 일을 했어요. 생계유지를 했는데 그거 때려치우고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때 이제 동거녀가 있었거든요. 그 다방 종업원이었어요. 거기 빈대 붙었었구나. 빈대 붙어서 산 거예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차도 사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차 할부금 나오죠. 어쨌든 월세 나오죠. 고정지출 있죠. 거기다가 또 뭐 근래 친척한테 300만 원도 갚았어야 됐나 봐요. 채무까지 늘어났구만. 예, 그 동거녀한테 이걸 다 신세지기는 좀 그렇잖아요. 갖고 이제 슬슬 일을 하려고 알아보던 참이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일전에 택배 그 하차장 일이 수입이 굉장히 괜찮다. 요렇게 이야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본인이 이제 그 하차하는 업무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하차장을 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요. 친구랑 동업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동업 쟤랑 같이 이걸 좀 동업하면 괜찮겠다 한 그 친구 연락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연락처를 아는 다른 지인
이 생각이 난 거야. 아, 그 사람이라면 그 친구 연락처 알 거야. 알 거야. 근데 또 문제는 이 사람 연락처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락하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그 연락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유추되는 그 지인은 어디 사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인근을 아는 거지. 인근을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근처를.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뱅뱅 돌다가 찾으려고 했구나. 맞아요. 그 사람 찾으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여의 여관 이런 거 여관촌 있는데 어디 있었구만. 그리고 또 그 사람 차를 아니까 거기를 뱅뱅 돌면은 그 사람 차가 발견되면 그 여관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사건 전날에 차 몰고 부여로 와서 뱅뱅뱅뱅 돌면서 찾고 있었는데 몇 번을 돌아도 그 지인 차가 발견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드라이브 했다 샘 치자 이렇게 하고 갈까 말까 이제 이러고 하고 있다가 새벽 2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지쳐요. 배도 고파요. 그래갖고 골목길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김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원래 주차를 해놓은 장소가 이 사람 지금 부여해서 택시기사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동네에서 자기가 주차하는 자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앞에 있는 오락실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차하는 자리를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 가가지고 보니까 공터가 하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터에다가 차 세워놓고 김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다 김밥 먹고 가야지라고 하는데 차가 한 대 쓱 들어오더래요. 근데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지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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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힘겹게 주차를 하더래요. 갖고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피해자가 내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여자야. 차도 새 차로 보이고 여자 혼자에 돈도 좀 있겠다. 아, 차린 거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들고 저게 있으니까. 저게 뭐 좀 있겠다 생각이. 원래 이름 도둑놈이잖아. 맞아요. 본드뿐만 아니고 도둑놈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구나, 이제. 바로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을 붙잡아둘 뭐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앞에 건물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짜고짜 납치를 하거나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창문 열고 시비를 걸어요. 그 운전 더럽게 못하네. 막 욕하면서 내려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낚아채려고 시비를 걸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해자분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어가지고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하려고 막 더 심한 욕을 했대요. 근데 그래도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유리 현관문 거기로 계단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황했죠. 이 H가. 지금 자기 원래 계산으로는 시비 걸면은 대꾸를 해갖고 그때 가방 뺏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을 해가지고 이 사람 가버리니까 운전석 문짝 밑에 과도가 있었대요. 새끼 애초부터 범행으로 댕긴 새끼야. 과도를 들고 황급히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럼 이 과도 왜 갖고 있었냐고 차에. 거짓말 이 새끼. 거짓말을 했어요. 범행을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맞아요. 뭐 보나 마나 과일 깎아 먹으려고 그랬다. 그러겠지 뭐. 여름철에 피서 갔을 때. 거짓말이야 이 새끼들은. 과일 깎아 먹으려고 뒀던 거를 내가 깜빡 까먹고 그냥. 항상 그렇게 말해 얘들은. 차에 과일 갖고 댕겨놓고. 이렇게 이건 거짓말인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 차에 회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야 이 새끼야 차에서 회 떠먹으려고 가지고 왔냐 가지고 다니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런 말도 하는데 똑같아 이 새끼도 과일 칼이면 보나마나 과일 깎아 먹으려고 들고 댕겼다 그래 그러니까. 누가 저 차에다가 과일 그 칼을 저 회 칼 들고 댕겨 그건 범행 목적이지 맞아요 그래갖고 이 계단까지 이 사람이 지금 쫓아온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이 쫓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봤더니 칼까지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놀래서 비명을 지르더래요. 이 피해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 사람 말이에요. 비명을 질렀는데 이때 피해자가 그냥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위쪽을 보면서 자기야 자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남자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 배운 대로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 집에 사실은 없죠. 혼자 사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H 입장에서는 남편 나올 거 아니야. 집이 바로 위고 남편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급해가지고.
머리채를 탁 잡고 칼을 목에다가 들이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가 칼이 목에 닿으면 좀 얼어붙어갖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는 칼이 목에 닿으니까 막 더 거세게 몸부림을 치면서 막 살려달라 이렇게 막 고함을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 H 입장에서는 이 고함 소리에 사람이 나올까봐 이제 불안한 이 시점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내 차 번호 받겠네? 그냥 가면 신고할 거다 이거지. 어, 이거 내가 가면 분명히 그냥 신고할 것 같은데 내가 특정이 되고나 칼까지 들이댔는데 이거 지금 얘 전과자잖아요. 이번에 들어가면 좀 살 거다. 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남편 지금 또 막 남편도 곧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나오기 전에 빨리 빨리 그냥 모든 걸 일을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칼 대고 있었잖아요. 그대로 힘주어서 이제 이렇게 베어버렸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계단 앞으로 이렇게 탁 주저앉아서 피를 흘리면서 또 살려달라면서 막 또 한 번 피했다. 불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렇게 다시 한 거래요. 그리고 가방 훔쳐갖고 나왔다. 가방 해서 나왔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저 상품권이 지차에 있었던 거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라이트 꺼고 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을 해서 그것도 거짓말이. 남편이 막 곧 쫓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자기가 당황해서 라이트도 못 켜고 나간 거다. 아까 그 일부러 안 켠 거지. 02시 17분. 그 일부러 안 켜고 나간 거죠. CCTV를 인식한 거예요. 택시 기사였기 때문에 안다고. 뱅뱅뱅 좀 돌면서 안다고. 맞아요.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거. 이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면식범도 아닌데 꼭 정황은 완전히 면식범으로 가서 형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거. 예, 맞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 부여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했네. 네네. 고생들 많이 했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영사, 신영사, 윤영사. 서영사, 이영사, 조영사. 조영사가 둘씩이나 되네. 정영사. 맞아요. 윤팀장이 하셨고. 하셨고. 고생 많이 한 사건이네. 이거.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 많이 저 고생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수사 방향을 나라도 그렇게 면식범으로 잡을 것 같아. 너무 계획적으로 딱 잔인하게. 면식범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는 이쪽으로 붙고 면식범 쪽으로 부수적으로 내내 두 명 정도는 강도 쪽으로 CCTV 쪽으로 금융계좌 쪽으로 붙어봐 이렇게 시키고 가는 게 맞아요. 하다가 이 방향에 집중했는데 이게 아니면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지쳐요. 맞죠. 그래서 교수님 가끔 이제 미제에 그 준비해 오시는 사건들 보면 미제 사건 된 것들이 요럴 때 조금 삐끗해가지고 잘 안 돼서 미제로 가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건 고생 많이 했고 아유 좋은 사례. 이 사건 사실 내가 조금 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례 가지고 와서 방송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로마 오일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라이마 국내 런칭한 지 7주년이 됐답니다. 그동안 라이마 제품을 여러 기업하고 또 개인한테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라이마는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이마 제품이 좋은데도 사용 못해본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독일 본사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한번 제품을 제공해보겠다 하는 취지로 광고 의뢰를 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천연오일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20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따로따로 고르는 그런 재미도 쏠쏠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뭐 논문에 상당히 많이 나와있죠. 심신 안정,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 그 다음에 우울감 해소 등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거 사용 방법은 아주 뭐 다양합니다. 뭐 손수건이나 티슈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거나 또 주무시기 전에 베개라든지 침구류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좋고요. 링크에 클릭해서 보시면 상세한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고객센터 15222-373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